자, 이번 주에 제가 선정한 최고의 맛 종목은 서울 옥션입니다. 서울 옥션은 이제 옥션이란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아, 경매 관련된 종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이 고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이제 온라인 경매도 굉장히 활성화가 됐고요. 이번에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오프라인 경매 시장이 또 활성화가 되겠죠. 그렇다고 온라인이 위축되냐? 아니죠. 동반성장입니다. 동반성장.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유동성이 엄청 풀렸죠. 안 올라간 자산이 없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어요. 주식, 뭐 부동산, 뭐 다 올라갔어요. 가상화폐, 그다음에 뭐 원자재, 뭐 구리, 금, 뭐 안 올라간 게 없어요. 다 올라갔어요. 그러면 투자 상품 중에 하나인 미술품도 안 올라가고 100이진 않겠죠. 미술품 가격도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개 수수료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어차피 옥션 업체는 중개를 하면서 수수료를 정액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나찰액의 뭐 몇 퍼센트 비율 이런 식으로 보통은 받아요. 그래서 거래가 활발해지고 이제 낙찰 가격이 올라가면 서울 옥션의 이익도 실제로 좋아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새로운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오픈마켓 플랫폼인 블랙랏을 개설했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 판매자가 자신의 작품을 직접 올려서 경매에 붙일 수 있는 오픈마켓입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작품이나 품목의 정보, 일정, 경매 시작가 이런 것들을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조금 재밌죠. 그러니까 경매가 이제 플랫폼에서 제공해주는 루트를 통해서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방식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다양한 좀 재밌는 경매가 많이 활성화가 되겠죠. 근데 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이슈인데 예술품 NFT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NFT, 대체 불가능 토큰입니다.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이죠. 디지털 자산의 고유의 값을 인식시켜서 뭐 복제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다른 쪽으로 유출되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관계사인 서울옥션 블루를 통해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NFT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자, 이 메타버스 테마 엄청 강하게 불고 있죠. 지금도 끝나지 않았는데 메타버스 이후에 메타버스 관련주처럼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테마가 바로 이 NFT, 대체 불가능 토큰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와 NFT는 동반 성장하는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메타버스 시장이 성장하면 NFT 시장이 성장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 디지털 작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찮게 여겼죠. 왜? 뭐 디지털로 내가 그림을 샀다고 쳐봐요. 근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복사되잖아요. 100번 누르면 100장, 1000번 누르면 1000장. 그죠? 어떤 가치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 NFT라는 기술이 적용되면서 디지털 자산도 뭐를 획득했다? 희소성 획득을 했습니다. 유일무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미술 작품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복제품이 아닌 이상은 그건 유일한 내 자산이에요. 근데 그걸 디지털에서도 구현할 수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NFT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NFT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보이게 되면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테마의 확장. 그죠? NFT 관련주가 확장됩니다. 가장 확장이 쉬운 분야는 어디냐? 보안이에요. 보안. 보안주는 NFT 사업과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보안 관련된 종목군들의 몸값이 재평가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서울옥션의 경매 낙찰률이 80%에 육박합니다. 웬만한 미술 작품 나오면 네, 다 팔려요. 그것도 좋은 가격에. 미술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꾸준하게 증가할 것 같고요. 요즘에 그 앱을 통해서도 미술품에 공동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작품은 비싸잖아요. 5억, 10억, 20억 엄청 높죠. 개인이 그걸 딱 사기는 부자가 아니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모아서 작품을 공동 구매하고 그걸 팔아서 이익을 나누고 이런 그 투자 플랫폼 시장이 엄청 커졌습니다. 포털에 그 미술품 이제 그 앱 검색하시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또 열린 것도 미술품 시장의 그 대중화를 선언하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울옥션의 주가를 올렸죠. 근데 기술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다가 흔들리기 때문에 5일 이평선 지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5일 이평선이 이제 이탈이 됐어요. 이탈이 됐으면 빠른 시간 내로 돌려냈을 때는 휩쓸어 보고 추세가 유지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이 위치에서는 빠르게 돌려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5일 이평선 제한차게 실패한다면 그때는 신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NFT였어요. NFT 시장 성장, 그거와 파생되는 종목군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